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CCTV 사각지대를 노린 살해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며 범죄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 등 광양 지역 17개 기업은 시의 치안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억 7,9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정인하 광양시장은 지역 기업들의 감사를 전하며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사회안전평가에서 전남지역 1위를 달성한 광양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 1,224대, 안심비상벨 264대 등을 운영 중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기탁금으로 방범용 CCTV를 확충할 예정이라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와 시민 안전 강화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산업이 본격화되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전남 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삼성물산 등 민관과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파크는 4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기준 25개 동을 조성하는 초대형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오는 2037년까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 기반 시설 구축에 10조 원 내외의 민간 자본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공사 단계에서부터 14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1기가와트 운영 시 5천 명 이상의 직접 고용과 연간 3조 2천억 원 이상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예상돼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앉았던 추억의 정겨운 의자. 모던하고 군더더기 없는 소박한 의자는 꿈의 모양과 꿈의 색이 담겨있는 의자입니다. 주인이 아닌 지나가는 누구라도 앉아 쉬어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쉬면서 한숨을 내려놓고 가게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부담 없는 오래된 의자는 그녀 자신을 내포하고 있으며 못생기고 투박한 나무 의자 속에 이야기를 담고 그녀를 담아 바라보다 다시 그 의자가 되어 바라봅니다. 처음에 의자를 그리게 된 계기는 바닷가에 버려진 의자를 보고 거기서 오는 어떤 쓸쓸함과 그다음에 그 의자가 사람들이 앉아야지 쓸모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안 앉으니까 그렇게 버려져 있고 그런 그 의자들은 모습을 보고 그 현대 우리나라 우리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의자를 한번 내 그림 속에 투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의자를 많이 그리게 됐죠. 눈을 사로잡는 형태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고정된 형태 속을 채우는 마음에 집중되어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자와 함께 등장하는 파란, 숨, 바람은 작가의 조형 언어로 바람 속 나르는 그녀의 숨에게 파란색으로 말을 건넵니다. 의자를 통해 삶 속의 명상, 파란 속으로 들어가 반복되는 붓질로 비어있는 캔버스를 채워갑니다. 그저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이미경 작가는 한일 현대 여류 작가 교류전 2018년 서울 아트쇼, 여수 국제 미술제 등 수백 회의 개인전과 단체전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여수 미술사랑 협동조합 회원 및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작가는 의자를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의자처럼 서로가 몸과 마음을 기대며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녀의 의자는 따뜻한 삶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피곤한 누군가에게 잠시 앉았다 쉬어가라고 살며시 의자를 건넵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의자는 정겹고 포근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